돌비한테 가서, 저 성모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부처 할배 대안과 오더라도, 저희 올 때 나는 무릎 안 꿇었죠. 그죠? 내가 이사해서 목숨 꿇고 죽으면 죽었죠. 저희 올 때는 내가 부처한테 무릎 꿇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만 내 영혼의 질량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무릎 꿇을 일은 없는 거라.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 뭐냐면, 그래도 요즘 저런 양반이 돼, 교회. 뭐 사이비 2단계부터 가지고 엄청난 지금 교회 사이비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데 전부 다 누가 하냐면, 전부 다 내가 전부 다 희생자라고 전부 다 그거 가가지고 전부 다 교주한테 전부 다 몸과 머리를 갖다 영혼을 다 바치고 있어. 그러고 전부 다 나는 피해자래. 저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 다 빌었다는데, 내 영혼의 신량이 좋으면 그 교주를 내가 만들어낼까요? 아니죠. 교주한테 가서 내가 무릎 꿇을 생이 절대 그런, 내가 남 앞에서 무릎 꿇을 절대로 없는 거죠. 천하 누구도. 하나님한테도 어떻게 돼? 천지 일, 삼배 가면 전부 다 겨우 세 번째 무릎 꿇을 정도인데, 어떻게 최고의 신이 인간이 전부 다 저 돌비한테 가가지고, 저 성모 마리아 상에 예수 십자가 밑에 가가지고 열심히 어떻게 돼? 무릎 꿇고 내가 아주 초라하게 빌면서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후천시대를 가는 최고의 홍의가 지도자지 맞는 거예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때는 무식하고 신랑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떠한 지식도 전부 다 습득하고 전부 다 갖출 때가 있었지만, 이제 후천시대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먹고 다 성장했어요. 왜? 개인과 조직이 전부 다 사회가 다 성장을 다 한 거야. 다 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다 봐야 되는 거죠. 그 새로운 지식이 바로 뭐예요? 교육이라는 거죠. 교육. 이 교육만큼 최고의 문화가 없거든요. 내가 어제 유튜브 들어가서 뭘 봤냐면, 저 르브르 박물관, 저 바티칸 성당 이런 데 가보니까 전부 다 문화를 합치고 전부 다 엄청나게 줄 서가지고 사람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가지고 그 영화를 뭐 장면을 딱 보는데 뭐가 있어요? 내가 싹 돌아봤어. 한 시간 동안에 4K를 찍었다길래 뭘 갖다가 지금 저기 르브르 박물관을 바티칸에 넣어놨나 보니까는 전부 다 그림 중에 제일 많은 그림이 뭔지 알아요?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낳아가지고 안고 있는 모습.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제자가 그걸 갖다 끌어내가 전부 다 이렇게 하게 우아하게 있는 모습. 예수가 어떻게 마지막 만찬이 있었다며. 마지막 만찬한데 전부 다 옷을 갖다 휘황찬란 입었대. 예수가 살던 시대에는 그런 옷이 없었어요. 그냥 누더기 하나 걸쳐있어. 옷도 그걸 못 보시고. 근데 어디서 그 만찬을 했냐면은 모래 허였고 먼지 허였는데 그냥 그거 앉아가지고 제자들하고 어떻게 돼? 최후의 만찬을 지금 했던 거죠. 내 좀 있으면 내가 어떻게 돼? 내가 사회 불평불만하고 사회를 선동한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받게 돼 있다. 영적으로 다 받은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을 한 거야. 그래 놓고 뭐라 했냐면 내가 떠날 때는 너희들이 나를 갖다 꼰지르는 걸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제자 네가 누가 나를 꼰질렀다 이가 저기 가서 그지? 총독한테. 누구 나를 꼰질러가 전부 다 내가 전부 다 잡히가 전부 다 십자가 전부 다 희생을 다 되니까 그래도 난 너희들 절대 미워하지 않을게. 미워하지 않고 뭐 하냐면 내가 너희의 죄를 전부 다 가져갈게. 내가 너희의 죄를 다 가져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너희 죄는 다 없어지게 되는 일이야. 이렇게 한마디 남기고 왔어요. 이걸 전부 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 이래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가 지금 뭐하다 죽은 거예요? 남 탓하고 지금 불평불만하다 죽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함부로서 어떻게 내 사회를 잘못 선대기 때문에 내 말은 맞고 상대 말이 틀리다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그 총독이 전부 다 나를 갖다 이렇게 희생을 딱 시킨 건데 내 잘못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죽을 때 죄에 대한 단 말이 이상하게 좀 와전이 좀 돼가지고 내가 너의 죄를 모두 다 사하고 가느니라. 죄는 예수가 전부 다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인간마다 전부 다 신들이고 전부 다 내 육신을 받아올 때는 하나님 네가 진 죄가 다 다르고 전부 다 신량과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죄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내가 사회 활동을 하고 내 영혼의 신량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해야지만 내 죄업이 소멸되는데 내가 말 한마디로 지금 멘토가 제자들이 쫙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뭐라 하냐면 너가 나한테 참 잘하니까 내가 네 죄를 다 사해 주노라. 오늘부터 네 죄업은 다 소멸되고 없다. 이러면 제자가 뭐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죄업이 소멸돼요? 그럼 하나님이 전부 다 어떻게 다 소멸시켜가 전부 다 죄업을 다 소멸시켜야 되네. 우리 도반님한테 그죠? 도반님 요새 멘토가 주는 라떼를 하나 사왔어. 그럼 너무 좋잖아. 그럼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잘하다 보니까 내가 성불적 위해서 오늘부터 당신의 죄를 내가 모두 전부 다 사해 줄게요 라고 딱 했으면요. 하나님 전부 다 소멸시켜 다 사해 줘야 돼. 그러면 내가 사회 활동할 일이 있나요? 내가 죄업이 다 소멸됐으면 인간의 육신을 받아서 올 필요도 없고 인간의 육신을 받아 왔을 때는요, 이 무거운 육신을 받아 있을 때는 내 영혼의 질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널리 사람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내 죄업이 소멸돼가지고 내 영혼이 맑아지는 거지. 내가 천없는 내가 말을 해가지고 저 죄업을 내가 소멸시킨다해가지고 저 업이 소멸시키냐. 그 말 한마디로 내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 전부 다 천상으로 갈 것 같으면 천당으로 갈 것 같으면요, 절대 이 지구촌의 신들이 교육자는 하나님이 운영할 필요도 없고 저 우주 운하기를 전부 다 운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돼? 원시 방법 다 시키면 되지. 대우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이거 이런 환경을 왜 만들어냈어요? 누구도 하나님도 멘토도 스승도 천하 대신도 누구도
내 죄업을 대신해서 소멸시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내 죄업은 누가 소멸시키는 거예요? 내가 진 죄이기 때문에, 내 질량으로 뭉쳐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가 스스로 다 소멸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업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바로 뭐예요? 내 앞에 한 사람을 전부 다 이렇게 만들면 그 사람이 즐거운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영혼이 어떻게 돼? 즐겁기 때문에 맑고 가벼워져서 전부 다 천당으로 그냥 쫙 빨려 들어가기 전부 다 천당으로 가는 길이지. 네가 아무리 부처한테 삼천배하고 예수 십자가 밑에서 열심히 무릎 꿇고 빌어도 절대 네 죄업은 소멸될 수가 없다. 근데 예수가 전부 다 그 한마디 전부 다 죄업을 전부 다 소멸하고 간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구포역에서. 왜 교회 다니세요? 예수가 우리 죄를 전부 다 사하고 다 갔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곁에 가려고 하면 예수를 전부 다 믿고 따라야 됩니다. 왜? 예수가 우리 죄를 전부 다 사해준다 했기 때문에. 그거 봤어요? 내가 아까 지식에 대해 설명을 뭐라 했어요? 지식은 그 당시에 전부 다 개인이, 조직이, 사회가 전부 다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전부 다 내 지식, 내 식을 갖다 내는 거지 이 사회에 필요한, 이 우주의 법칙이 맞는 총체적인 답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다. 그럼 그 당시에 나온 지식은 전부 다 정답이 아니면 오답이에요? 오답이에요. 그 당시 2500년 전 예수가 살아갈 시대에 그때 맞는 정답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부처 시달다가 2500년 살아갈 때 그때 그 한 말이 뭐냐면 그 시대에 살아가는 게 정답이에요. 그럼 저 3000년 전에 좌파들이 공자들이 활동할 때요. 그때 전부 다 어떤 논리와 상식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살아간 사람한테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1930년대까지 2차 세계대전 발발하기 전까지 전부 다 그 당시에 전부 다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그때 한 내놓은 지식은 뭐냐면 그때 물리가 터져가지고 그 1930년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의 정답이 맞는 거지. 지금 몇 년도 살아가요? 우리 1930년 살아가요? 아니 2000년도 살아가요? 2000년도하고 지나가지고 후천시대 정확히 뭐냐면 2013년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2023년 5월달까지 왔어요. 그러면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2023년 5월 지금 9일 날이 필요한 정확하게 뭐냐면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그 지식은 바로 뭐냐면 일반 지식이 내 분명히 아니랬어요. 무슨 지식이에요?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섭리, 이 교육을 전부 다 내가 받아들여야지만이 내가 2023년 5월 9일 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바르게 대하고 나한테 주어진 미션이 있으면 이 미션을 전부 다 내가 소화 처리할 수 있는 그 힘이 나한테 주어지게끔 돼 있다. 그러면 어느 시대에 지금 신량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2023년 지금 이 순간에 누가 나한테 내 삶에 내 영혼의 성장 발전하는데 도움되는 말 한마디 해주고 내가 생년 듣도 보지 못한 내 논리 상식에서 벗어난 말을 하고 있으면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이 우주에 전부 다 총체적인 답이 되는 거지. 내가 들어봤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누가 하는 말을 갖다 내 전부 다 지식을 다 담았던 사람이 내가 아는 말을 자꾸 하고 있으면 그 말이 나한테 내 영혼의 신랑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돼요? 도움이 0.1미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들지도 보지도 못한 이 우주의 법칙이 들어와야지만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거지. 이걸 내가 먹지 않고서는요, 내 앞에 깝깝하고 힘든 걸 절대 풀어낼 수가 없다. 내 앞에 있는 한 사람도 내가 바르게 이해시켜서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선조시대까지 무슨 사람이 있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뭘 갖춘 거예요? 지식. 내 논리와 상식을 갖춘 사람은 우리는 뭐라 한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다. 그럼 후천시대는 하나님 어떻게 공부시키냐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요, 전부 다 엄청나게 전부 다 어려움을 주면서 공부시키게 돼 있어요. 아프지 않던가요? 순환시대를 겪지 않던가요? 지식인들, 재주 많은 사람들, 경제인들, 지금 사회 이슈 많이 봤잖아요.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요? 똑똑한 지식인들, 소질과 재주를 엄청나게 가진 연예인들, 경제에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이 돈을 갖다 어디 사회에 던져가지고 바르게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데가 없어서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래요?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세계는 모든 전부 다 경제 최고 갖춘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내가 지금 세상에 있는 돈을 갖다 전부 다 어떻게 다 내놨어요. 다 내놓고 뭐냐면 이걸 쓸 사람이 전부 다 오라는 거거든. 근데 쓸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와. 그래서 지금 돈이 그대로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엄청나게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갖춘 사람들, 재주를 갖춘 사람들,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이거 사회 전부 다 바르게 써야 되는데 바르게 못 써가 전부 다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순환시대가 지금 왔다. 그래서 후천시대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되면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5분 스피치로 이 사람한테 되게 이해되고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그 좌표를 가질 수 있는 내가 말 한마디를 내가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필요한 말, 이 사회가 필요한 말 한마디 할 수 있으면요. 이 사람이 전부 다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짜 실력자지.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지 절대 실력자가 아니에요. 단어 자체가 달라. 실력자는 우리 뭐라 그래요? 실력자. 지혜를 여는 사람, 저 사람은 지혜를 열 수 있는 사람이다. 엄청나게 현명한 사람, 이런 말을 쓰는데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말 절대 안 써요. 뭐라고 써요? 똑똑하다. 잘났다. 얼굴이 이쁘다. 남자 잘생긴데. 몸매가 죽이네.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오행이 잘났고 잘난 거지. 돈이 많이 갖추고 있는 거지. 이거는 뭐냐면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